오늘 해야 되는 게 뭐야? 퀘스 깨고 중국 기서 고소탕령 각성 동방은하 만들기. 아, 깔끔. 기서. 일단 뭐 해야 되지? 동방은하. 동방은하가 난징. 광려산 정상? 대도병 182, 그 다음에 마술사 184 됐기 때문에 인도 가서 전지시킬게요. 자, 스리나가르 가서 대도병 전지. 발제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좀 높거든. 기태도 끼고 있네, 개꿀. 자, 암살자 전지시키고 바이라 좀 높거든? 브라우마의 권능 하나 꺼내고 나라야나. 자, 쿠베라 마차. 자, 오늘 정상 해볼까? 본캐는 경험치를 500억을 넘어버린 모습이고요. 지국은 42억 고천검 그리고 변백호 맞췄고요. 그 다음에 바이라, 바지라우 재료죠. 바지라우 재료, 바지라우, 바지라우. 그 다음에 미나모토, 개봉 밀어 애들은 경험치 대충 한 60억 됐고, 도철 31억, 단군의 거울 달아졌음. 오늘이 62일차인데, 62일차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6번, 3번, 2번, 4번, 2번, 4번, 2번, 4번. 장가루랑 철괴리 인형 둘 중에 뭐가 더 나은 것 같네요. 철괴리는 반자사나 이제 다클라 이런 거 용도고, 장가루는 서브 격수 및 보호막 이렇게라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용화 쿠크리 한번 만들어보자. 용화 쿠크리. 이게 바지라우 무기 재료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자고. 제조서 한 개, 흑철괴 200개, 수상한 구체 50, 불가 20, 심정 3, 봉힘조 20, 우호도 750, 그 다음에 1억 원인건가요 저게? 이렇게 1억인가? 아, 개비싸다 근데. 흑철괴는 사면 되고, 흑철괴 사고 수상한 구체 이거 파나? 200만원? 200만이면 살만한 것 같은데. 붉은 색깔로 100만원. 일단 이게 용화 쿠크리 질서를 여기서 얘가 팔지 않나? 물품 구매. 아, 여기 있네. 용화 쿠크리 질서 인도 우도 1000에다가 가격 2500만원. 아, 근데 나 돈이 없네. 흑철괴 사고 수상한 구체 캐고 불가 심정 봉임조. 근데 수상한 구체를 캐는 김에 같이 퀘스트를 깨면은 나쁘지 않을지도. 용화 쿠크리죠. 용화 쿠크리 질서 하나 사고 백호단주 민. 아, 개오바야. 인도 퀘스트 깨려면 이거 깨야 돼요? 근데 백상의 우도를 주네. 자, 오늘은 용화 쿠크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력 검증. 몽구스 변신 주면서 도라노스케. 카심을 만나는 건 어떨까요? 카심. 석굴 하충부에 입장권을 받았고요. 이렇게 출입증을 그럼 받아서 들어가서 내가 지금 캐러온 게 뭐야? 얘가 잘려진 봉조각 줄걸? 아, 나 온 김에 같이 깨자. 잘려진 봉조각이랑 문지 유생이랑 같이 하자. 같이 깰 수 있는 건 깨도 나쁘지 않거든요. 일본, 인도 우호도도 좀 먹고. 나쁘지 않아. 낫배드야. 목탁 또 구하실 거면 아크샤를 잡아라고. 자, 요승태치 돌아가서 잘려진 봉조각 5개 갖다 바치고 깨어진 목탁 5개. 아, 좋습니다. 목탁 5개 먹은 거 바로 바치고 그 다음에 마력이 담긴 영혼체 아크샤 50마리 잡았고요. 깨버리고 락사샤. 어? 뭐야? 조각난 쿠크리 들고 오라네? 자, 석굴의 비밀 마력이 담긴 영혼체 5개 바치고요. 불사심부 5개. 그 다음에 거대 코끼리 석상이랑 락사샤. 락샤사 락. 몇 개 캐라고 있더라? 50개 캐라 있나? 영혼이 담긴 영혼체? 이름 뭐더라? 용화 쿠크리 제작 방법. 수상한 구체야? 거대 코끼리 석상 만 드랍을 하네요. 예, 흰 코끼리 잡아서 재료 직접 캐보려고 무슨 구슬 캐러 왔어요.
한 시 안에 한 뭐 40개 나온다고 했나? 뭐 몇 개 나온다 그러더라? 검치 세부대 745맛. 타이머 켜고 한번 잡아야겠다. 대도 준비 중인데 보탯은 얼마 하면 될까요? 654? 아 야발 주박 안 걸려서. 수상한 구체 캐신 중이죠? 수상한 구체 캐면서 아니지 지금은 수상한 구체를 캐는 게 아니고 생명의 설을 캐는 거죠. 얘는 이름 뭐야? 라바나 뭐야? 아 떴어 아 더럽게 안 나오네. 자 생명에서 주고 신등 16,000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고 돌아가요. 카심한테 카심 아니고 민이구나. 민한테 돌아가서 아 대유창 가르치 주는구나. 어 나쁘지 않네. 여기서 조각난 쿠쿠리를 하나 사요. 그 하나 사서 돌아가서 깨고 쿠베라를 한 마리 잡고 싶죠. 오케이 여기까지 깨고 자 용화쿠쿠리 얼마나 하나 좀 볼까? 제조서 1 흑철괴 200 수상한 구체 200 아 200 아니고 50이구나 50 불가 20 심정 3개 봉힘조 20 우호도 750 정확히는 1750이고 제조서가 2500만원이요 그리고 1억원 그리고 5일 필요하다고 하네. 뭐 얼마 안 하겠는데 용화쿠쿠리는. 수상한 구체 먼저 사자. 200만원에 근데 잔뜩 올라와 있어요. 수상한 구체 46 흑철괴 61만원 200개 61만원 그 다음에 붉은색 가루 20개 110만원 그 다음에 10년의 정수 3300 심정 3300 그 다음에 봉인된 힘의 조각 1170만이야? 봉인파 110만원 그 다음에 봉인의 돌이 1.1이면 살 거 아니야 그래도. 그러면 자 이 봉돌 한 20개 쪼개놓는 게 낫겠는데? 저 세공사님 한번 저 좀 해주나? 봉임조를 한 번에 좀 많이 구해놓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아 백상의 우호도? 아 백상의 우호도 겨나라고? 아 그러네 나 우호도 근데 왜 이렇게 많지? 어? 인도 우호도도 벌써 2000이나 쌓였네? 개꿀. 물품 구매 봉파 18개? 정확히 말하면 봉임파가 아니고 봉임조죠. 봉임조를 살 수가 있는 건데 하고 흑철괴 샀죠. 수상구체 샀고요. 붉은색 가루 샀고요. 심정은 내가 들고 있어. 심정은 들고 있으니까 심정은 꺼내고요. 그 다음에 봉인된 힘의 조각이 8개 어? 120개만 딱 교환하면 되겠네. 봉임조가 8개고 봉임파가 120개라서 120개를 12개로 바꾸면 봉임조 20개도 나오거든요. 하나만 있는데 50만원 되는구나. 개매 된다.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용화쿠쿠리 제조 용아쿠쿠리 제조 제조서 2500 흑철괴 200 곱하기 61 해서 1억 2200 수상한 구체 50 곱하기 200 해서 1억 붉은색 가루 2200 심정 1억 봉힘조가 지금 1150 정도니까 곱하기 20 하면 2억 3000 그 다음에 우호도가 지금 대충 1점당 2.5만원 정도니까 우호도 가격이 4,300 정도 하네요. 그럼 다 합쳐서 7.5억 정도 제조하면은 7.5억 정도가 나오네. 애매하다. 이거 다 본캐가 들고 있어야 되죠. 당연하지만 그러면 인도 가서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쿠크리라던가 아이템마다 제조하는 공방이 다를 거예요. 근데 이건 벵갈로르에서 제작하는 거야. 벵갈로르 어우 사람 개 많어. 다 용화 쿠크리 만든 사람들인가 이거? 어 제조 공방 제조 공방에서 제조서 제조 의뢰 용화 쿠크리 제조서 자, 이렇게 해서 용화 쿠크리를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자 7.5억인데 아마 완제품이 나오면은 8억에 팔 수 있지 않을까요? 쿠크리 얼마 하나? 엥? 뭐임? 가격 겸사 진짜 리얼 답 없네? 아니 뭐지? 아 나 버그난 줄 알았잖아. 지금 100호도 그 가격임. 오늘 그냥 인도 쪽 노가다나 띄워버릴까 그냥? 그냥 인도 우호도 작업도 좀 할 겸? 아, 오늘 사냥 그만하고 이쪽 케이스나 뚫어야겠다. 자 이번에는 이제 천왕봉을 만들어 볼 건데 천왕봉은 신금 봉힘조 황동철퇴 철퇴조각? 뭐야 이게 왜 필요한 거야? 어? 잠깐만 이건 대바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드랍?
아, 천왕봉 제조사는 나라시마가 드랍을 하고, 아, 그러니까 따로따로네? 나라시마는 어딨나? 여기있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대바에서 주는 거랑, 그러니까, 별, 따로따로로 이렇게 쉬네요? 좀 불편하네. 천왕봉 제조사는 7천만이네요? 한 시안에 하나 먹으면 근데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괜찮지 않나? 한 시안에 하나 먹으면? 지국 노부. 아, 씨, 뭔 딜이야, 이거. 아, 미친. 야, 야, 씨발, 존나 센데? 아! 나 10억 들고 사냥하고 있었네? 아, 아, 내 돈. 사망 수술으로 천왕봉 제도 나갔네? 아, 씨, 5천만 쳐날렸나? 아, 아, 교바야! 아, 씨.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과금 오늘 63일차인가? 오늘 지국 215레벨 찍었고요. 템 좀 더 사가지고 풀 100호, 100호 반상 이렇게 맞춰줄 생각이고 나머지 애들 열심히 레벨링해서 노부츠나 뽑고 항삼세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은 여기서 종료.